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주입니다. 마세라티 코리아가 드디어 그레칼레 전기차 버전 폴고레를 국내에 공개했습니다. 그에 앞서 전시장에는 이렇게 MC20 그리고 그랑카브리오, 그란투리스모 모델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그레칼레 폴고레겠죠? 한번 폴고레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MC20 첼론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그레칼레 모데나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과 옆모습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그릴, 범퍼, 또 휠 디자인이 아마 또 전기차 모델과는 좀 차이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 폴고레 속살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배터리 팩이 하부에 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고레는 번개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라고 하고요. 400V 기반의 105kWh CATL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96kWh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총 198개 셀 그리고 33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4.1초가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륜 EX, 후륜 EX 듀얼 모터 방식입니다.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노말, 오프로드 1, 오프로드 2, 에어로, 파크 포지션으로 이렇게 자세를 달리할 수가 있고요. 자, 현장에는 두 대의 그레칼레 폴고레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이제 블루 컬러 계열이 있고 좌측에는 이제 블랙 컬러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블랙 컬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나 구성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릴부가 또 범퍼부가 앞에 있던 모데나 모델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인 만큼 이 그릴부를 다 덮는 추세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냉각을 위한 공기 구멍을 뚫어놨고요. 또 이런 것도 디테일을 잘 살려서 마세라티 고유의 전기차 버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가운데는 트라이던트 엠블럼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뭔가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라고 완전히 덮고 공력 성능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안쪽에 이런 레드 컬러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멋을 부린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 폴고레 레터링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골드 컬러 느낌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3개 에어벤트 구멍은 막혀 있고요. 자, 뒤쪽에 이 마세라티 3주창 엠블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컬러인 골드 컬러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다른 점이겠죠. 주유구가 아닌 충전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완속 급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덜렁거리진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약간 프리미엄 럭셔리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구 커버가 열리고 닫히는 건 전동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은 내연기관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와이퍼는 바깥쪽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세라티 그리고 그레칼레 이 레터링은 동일한 컬러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마세라티도 이렇게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컬러마저도 다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당연히 배기구가 없이 이렇게 막혀있는데 하지만 밋밋하지 않고 좀 과격한 이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이 안쪽에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렁크에서도 접을 수가 있고요. 커버 12V 단자 정도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따로 프렁크 수납 공간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관련 부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잘 구성을 했으면 조금이나마 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두뇌는 두 개의 고속 프로세서 그리고 W6 프로세서 코어의 VDCM이 두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맥스레인지, GT, 스포츠, 오프로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쇼케이스 현장이라 직접 달려보지는 못해서 마세라티 고유의 사운드가 얼마나 구현됐는지 궁금한데요. 관계자에 의하면 마세라티 사운드 지문 복제 변조를 통해서 특유의 아름다운 사운드를 구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도 3개의 스피커를 두어서 실내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세라티 사운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모터의 정기적 명령 기반, 그리고 EXL 및 차량 동력학에 따른 명령 변화 및 처리에 따라서도 이런 사운드가 바뀐다고 합니다. 차량의 주행 성능만큼이나 또 가장 궁금한 게 이 마세라티 사운드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사운드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의 차이는 이 디지털 시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계는 클락, 컴패스, 페달, 지미터, 배터리, 이런 전기차 고유의 특히 배터리 모드가 이 시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드는 아래에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음성 인식에 따른 변화도 있다고 해요. 내비게이션은 팀앱을 사용하고 있네요. 또한 패들 시프트는 기어 변속이 아닌 회생제동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회생제동은 레벨 D가 기본 값으로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느낌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D-는 약 0.1G의 감속을 구현하고요. 커브 구간에서 스포츠 주행 시 권장이 되어집니다. 또 레벨 D 더블 마이너스는 약 0.2G 감속이 돼서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느낌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D 플러스는 효율적인 예측 주행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페달 시프트의 직접적인 느낌도 한번 추후에 주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마세라티는 이런 소재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이번 그레칼레 풀고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활용 소재인 에코닐 시트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세라티 특유의 고급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 있었는데요. 실제로 직접 만져보고 앉아보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촉감과 컬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에코닐 시트 제작이 의외로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맞춤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시트로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어서 2열에도 앉아봤습니다. 전기차 하부에 이렇게 배터리 핀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시트 포지션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앉았을 때 뭐 기본적인 좌판 크기는 넉넉한 편이고요. 이렇게 발밑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발을 뒀을 때 이 허벅지 아래 부분이 이렇게 껑충 뛰지가 않아서 2열 공간도 꽤 자유로운 이런 착자 포지션을 구현하고 있고요. 머리 공간도 약간 여유가 있고요. 또한 뒤쪽에서 봐도 이런 시트백 같은 경우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뒤에도 꼼꼼하게 잘 고급감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공주 스크린인 통풍구 아래에는 C타입과 A타입 USB 단자가 하나씩 있고요. 또 가운데는 여기가 턱이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세라티 CMO, 엔지니어링 총괄 등 주요 임원도 함께 방한해서 그레칼레의 기술력을 강조하고 또한 이탈리아의 럭셔리를 설파하기도 했는데요. 지오반니 페로시노 CMO는 이탈리안 럭셔리의 특별함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깊이 뿌리내린 알레그리아, 기쁨의 아름다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서도 마세라티 특유의 퍼포먼스, 성능, 사운드 등 매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는데요. 폴고레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1초, 200km까지는 16.1초, 최고속도 220km의 성능을 지녔고요. 아직 국내 주행 인증은 나오지 않아서 WLTP 기준 500km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지녔습니다. 또한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30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자동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기능 등 전기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들도 꼼꼼히 잘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두 대가 전시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취재 열기가 뜨거워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특징들만 소개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